관계에서 이분이 되게 남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속마음하고는 다르게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챙기고 남을 위주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내 안에서 내 삶이 뭐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내 감정도 잘 모르겠고 남한테 맞춰서 살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때남 위주로 남 타인을 배려하고 그러면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 삶이 행복하지 않아서 상담에 왔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채우다 보면 내 스스로 꽉 차서 그게 넘쳐요. 그래서 그 넘친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배려를 했을 때 나도 만족하고 상대방도 만족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공허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을 그분이 해 나가시는 거죠. 직장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 네. 공통적인 딜레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좀 감추고, 친절을 네. 베풀어야 하는 게 미덕인 사회이잖아요. 그분도 이제 남성분이었는데 맞벌이니까 아이들이 어리고 맞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육아 분담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이분이 직장 열심히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랑 같이 아이들 그 아이 같이 뭔가 이렇게 하고 또 저녁 같이 하고 뭔가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상담에 와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시점에서 그럼 우리는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되게 막큰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되게 원하는 게 뭐냐라 하니까 나는 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시간이 없대요. 직장 끝나면 가서 그렇게 하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서둘러서 가도 집에서 아내가 화를 낸대요.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물론 이제 아이도 키우고 뭐 아내도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그 5일 정도 그 시간에 매번 그러지 말고 한두 번은 커피를 좀 혼자 마시고 가든지 살면서 그 시간 못 내냐.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된대요. 그런 이제 그런데 뭐 매주 상담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 얘기가 지나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오셔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았대요. 그래서 어떤 거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팍 집을 가는데 굉장히 노을이 이렇게 비쳐서 너무 이뻐서 도로에 딱 세워놓고 선생님 말이 생각나서 도로에 그냥 차를 세우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대요. 안 가고. 근데 그 상태에 자기가 그냥 눈물이 나오더래요. 이렇게 쉬운데 이걸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30분 늦게 갔으니 이제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더 화를 내겠죠. 아내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자기는 이미 충족이 됐어. 정서상으로 충족이 되니까 아내의 그 화가 화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아내한테 하는 반응이 달라져서 너무 그날 잘 지나갔다. 그래서 자기를 챙기는 작업은 되게 중요한 거고 자기를 알아가는 작업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상담 장면에서는 제가 같이 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매번 다 기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패턴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걸 찾다 보면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상담 오시면 뭐 남편을 고쳐주세요. 아내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의 패턴이 변화가 일어나면 상대방 패턴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남편한테 반응하는 게막 이렇게 반응을 했던 이 패턴이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여기를 두드리면 남편이 계속 이렇게 반응했던 게 반응이 달라지니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아마 거예요. 이 직업이 상담인 것 같아요. 네. 고치는 작업이었으면 아마 뭐 의사나 예. 뭐 변화를 시키는 그런 직업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상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거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상담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올해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감격하고 이거 매번 기적이다 이런 게 기적이지라고 했던 어떤 것들이 이제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책 쓰는 거하고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지 뭔가 행동으로는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무조건 써. 저한테 이제 언뜻 그런 이야기를 스쳐가면서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새해부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작업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튼 행동으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 하나, 행동으로 옮기는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인생 목표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일상에서 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 일이 됐던 일상, 이렇게 집에서 밥하고 또는 뭐 어떤 일을 하든 그냥 그거의 중요성이 우선순위가 별로 지금은 안 들어요. 매번 내가 지금 현재 뭔가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첫 번째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래서 예전하고 가치관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죽을 때 일단 잘 죽는 거. 그러니까 그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꾸준히 자기 관찰, 그다음에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를 알아가는 그 작업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뭐 같으세요? 다른 사람 말안 듣고 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환경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꾸준히 해왔다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그게 꼭 혹시 부정적일지라도 제가 책임지면 되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그다음에 책임질 수 없는 거는 그냥 내맡기면 되는 거고.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겠죠. 예. 네. 그래서 들여다보는 방법은 또 그게 책이든, 영화든, 여행이든, 종교든, 명상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도구 삼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 그 삶에서 내 소명을 찾아가는 그 작업. 그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찾아도 좋고, 못 찾아도 상관없어요. 그 작업 속에서 그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잘한 거는 다른 사람들 말안 듣고, 제가 원하는 걸 그냥 시간이 걸려도 한발한발 해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걸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네. 네. 하고 싶은 대로 꾸준히 한 그쵸. 발한발 해는 아 남들이 어떤 사람? 반대하는데 한게 있잖아요. 제가 뭔가 예를 들어서 하고자, 저는 상담 공부도 늦게 시작했거든요. 대학교도 사실은 바로 안 들어갔어요. 직장 생활을 먼저 했어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네. 그때도 이제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너 같은 애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안 하느냐? 네. 대학 가야 되는데 왜안 가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고3 때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기 싫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이런 사회생활 경험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걸 느낀 거죠. 그 사회생활 1년 정도의 경험 속에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생활하고 공부하고 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학원 공부 그걸 시작을 했을 때도 아이들 가르치는 그거에 흠뻑 재미를 느끼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또다시 뭔가 그걸 그 나이에 한다고 하니, 뭐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인자 공부를 해서 뭐해, 뭐 그렇죠.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저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만 저는 제 마음에서, 제가 그거 안 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 이 상태가 내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여튼 나를 알고자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귀에 안 들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따라간 거죠. 그다음에 제가 어떤 걸 경험했을 때 그게 나하고 안 맞으면 그걸 저는 실패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안 맞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을 안 해보면 그거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있어요. 칭찬드립니다. 과거에 자신이 원하는 걸 꾸준히 했던 것에 대해서 어려워도 남들이 방해하더라도 혹은 뭐 네. 칭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그렇게 원하는 걸 꾸준히 해왔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드립니다. 저도 저 자신한테 그거 칭찬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몇명 없지만 대부분 저희 지인들밖에 없지만 지원실쌤 지인분들도 볼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냥 자기가 생긴 대로, 자기 꼴대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는 제가 저한테 그러거든요. 지랄 같은 내 성격에 나는 지랄 같은 거기에 맞춰서 산다. 그때 제일 편하고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남 기준 상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삶을 한발한발 떼다 보면 그 안에서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 거품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짜거든요.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길로 가려면. 그래서 이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가 원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어떤 도구를 좀 찾으셔서 자기 길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쁜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한번 이렇게 지나간 일 이렇게 또한번 뒤새기는 작업이 되고 네, 오늘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네네네. 상담 선생님 은실쌤이었습니다. 안녕.